예, 제 옆에 예.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시고 국방위원회 위원이신 우리 박선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데 예. 이렇게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인천 부평을 박선원입니다. 인천 부평 을입니다, 그죠? 예. 예. 연세대학교 출신 뭐 하셨던 예. 분도 국정원에서 기조실장까지 하시고 예. 남북관계 이런 건 계속 다루시지 않았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예, 그렇죠. 육자회담 식스방톡도 예. 같이 하시고 예. 예.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도 계속 참석했었고요. 자, 제가 나오시면 저부터 여쭤보려고 예. 러시아 파병 북한 예. 뭐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 훈련하러 간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이거 좀 정확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이제 18일, 10월 18일 지난주 금요일 날 국가정보원 이 해당 부분에 이제 고위층으로부터 유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정보위에서 예, 계룡대에서 국정감사 진행 중이어가지고 네. 정보위 간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대면 보고를 할 수가 없어서 네. 유선 보고를 받았고 그 다음에 10월 23일 그러니까 그저께 수요일 날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했고 그에 네. 대한 언론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네. 아, 일단 첫 번째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네. 현재 약 3천여 명의 북한 폭풍군단이라고 하는 제11군단의 3천여 명이 지금 극동에 러시아의 극동 지역에 지금 들어가서 훈련 중에 있다. 그 블라디보스톡 쪽이 예, 블라디보스톡하고 그쪽 쭉 연결되는 그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약 네 군데에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파병, 이제 파견이죠. 일단 거기까지는 극동 러시아한테 파견을 해서 훈련을 하고 장비를 지급하고 지형 숙지 이런 정보를 준 다음에 이제 최전선에 투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아, 그 훈련은 왜, 무슨 훈련입니까? 그거는? 아니, 아무리 그 폭풍군단이 북한의 그 최정예 특수부대라고 할지라도 네. 실제로 현지에서 이제 총도 쏴봐야 되고 또 드론전 요새 유행하는 드론 드론 전쟁이 많이 이제 그 확대되고 있잖아요. 네. 그때 그것에 대해서 좀 익숙하게 해야 되고 또 이제 연막탄 같은 거에 의외로 잘 적응을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정원 보고에 의하면은 12월까지 1,900명을 이제 단계적으로 쭉 투입을 할 거다. 근데 상당히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2월 초까지는 만여 명은 들어갈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예, 네, 아니. 그 러시아에. 러시아에. 네, 러시아에 들어가서 이제 러시아 극동에서 이제 저기 모스크바 근처까지 전선까지 가는 데는 또 한 일주일 이상 걸리고 거기에 또 현지 적응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기온도 그때 되면 많이 다를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우리나라 한미연합사 훈련 네. 같은 거예요?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파병하기 위해서 특수훈련 받는 거예요? 이제 파병을 위해서 가장 훈련이 잘 된 특수부대를 보내는 거죠. 아니 그 훈련 러시아가 합동 훈련을 해서 러시아에 한 번 더 훈련을 시켜서 실전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현지 예, 전장에 예, 전쟁터에 최전방에 보내는 거죠. 우크라이나 현재? 예예. 예, 예. 그렇게 지금 수수는 그렇게 된다고 네. 하고 이것에 대해서 미국 그다음에 나토, 프랑스, 영국을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에서도 이제 사실 확인을 했죠. 이제 북한군이 러시아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 확인을 했고 네. 어제 푸틴도 네. 인정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북한이 자신들과 협력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현재 드러난 영상, 이미지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런 표현을 쓰므로써 사실상 인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다 확인을 한 겁니까? 아니 이제 들어가야 확인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함흥하고 청진항을 통해서 10여 차례 이상 수송함하고 상륙함을 네. 통해서 이렇게 이제 러시아로 수송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없는 행위거든요. 동해안에서의 북한의 큰 선박이 오고 가는 거는 잘 드러나지 않는 없는 행위인데 그것들이 연속으로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왜 그러는 겁니까? 왜 러시아는 북한군을 끌어들여서 왜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이거를 이제 전면전이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고 있고 지금 여전히 특수작전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전면 제재면은 전 국민에 대해서 징집령을 발령을 해야 되잖아요. 아, 러시아에서요? 러시아에서. 근데 현재는 부분 징집령을 발령을 하고 있는데 뭐 러시아 젊은이들도 전쟁터에 나가는 걸 또 원하지 않고 뭐 또 도망 다니는 사람 뭐 예.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정도를 상대하는데 전면전으로 전 국민을 동원한다 하면은 러시아 군사력이 어느 정도길래 이것도 못하냐 이런 그 정치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장 그 준비된 상비군 북한 특수부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북한군은 왜 사실상 개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상당한 건데 왜 북한군은 그런 판단을 하는 건데 김정은이는? 지난 6월 19일 날 지난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맞아요.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포괄적 전략 네.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상당히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전략적인 결정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예. 이 중국은 국경선이 1300km나 되니까 예. 중국하고 잘 협력해서 경제 지원도 받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체제에 이제 위협이 되겠다. 그래서 중국하고는 계속 그 뭐 철조망도 더 높이고 이런 그 협력 교류보다는 차단을 예.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또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바이든하고는 뭐 협상해서 될 게 아무것도 없다. 일본하고도 뭐 철저하게 미국의 통제하였기 때문에 뭐 간만 보는 거지. 그렇지. 일본하고 뭘 협상을 한다고 해서 도움될 게 없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는 약 100km도 안 돼요. 국경이라는 게. 북한하고 러시아의 예. 국경이라는 게 100km도 안 되고 또 국동 러시아에는 거의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북한의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약한데 이 러시아의 위기를 잘 활용을 하면 경제난도 극복할 수 있고 에너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군사적인 분야에서의 새로운 기술 네. 또 도입할 수 있지 않나. 지금 이미 사실 정제유 같은 기름은 많이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그래서 매년 얼마씩만 보내라 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를 지금 활로 출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뭐 똑바로 그대로 비교는 안 되지만 한국전쟁 때문에 일본이 살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거를 오히려 그 러시아의 이런 그 정치군사적 외교적인 고립과 어려움을 활용해서 이 국면을 돌파하자 하는 게 김정은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남북 관계는 더 악화될 테고 북미 관계도 악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아이러니인데 네. 남북 관계는 이제 김여정이 2년 전에 말한 바대로 우리 서로 대꾸도 하지 말고 얼굴도 보지 말고 서로 이름도 거명하지 말자. 철저하게 차단하고 싶다. 영향을 받고 싶지도 않고 뭐 남조선을 뭐 적화통일할 생각도 없다는 말까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군사력을 북한은 이제 러시아에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틈을 타서 우리 군이 이제 북침을 할 수 있다 이런 두려움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현재 포탄을 800만 발을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수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김용현 장관만은 천만 발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래요. 이것은 어느 정도냐면은 현재 전체 비축돼 있는 북한의 포탄이 약 3개월분이라고 해요. 약 3개월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전쟁 나면은 북한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반에 해당하는 걸 이미 수출을 했고 이제 물자를 들여다가 이제 아마 생산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함흥 변기 공장 이런 것을 막 돌리면서 예. 거기서 돈을 버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그 뭐 포탄이나 총알을 생산해가지고 자기네 비축도 하고 이제 보내기도 하고 팔아먹는 거지. 네. 근데 일단 많이 갔기 때문에 약간 공백이 생긴 거예요. 예. 그다음에 폭풍 군단이 주로 이제 그 평양 인근으로 해서 평양 외곽을 수비도 하면서. 이제 특수작전, 대남 특수작전. 네. 그러니까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휴전선에 북방 한계선 쪽에 이제 뭐
방벽을 설치하겠다. 글쎄 말이에요. 어. 우리 대한민국이 침공하지 네. 못하도록. 아. 그래서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남한 한국하고는 긴장은 유지하되 싸울 생각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대한민국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네. 국방대학원 가서 얘기하는 네. 그런데 뭐 있는구나. 장기적으로 그걸 다 포기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또 뭐 핵무기로 뭐 대한민국 전토를 뭐 깡그리 어떻게 쓸어버리겠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네. 아주 못된 말도 마구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아. 좀 이렇게 저기 아무런 네. 충돌도 하고 싶지 않다 예. 이런 뜻이고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지금 방금 이제 예. 미국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미국은 이게 불거지지 않기를 바랬어요. 대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김정은 푸틴 이름이 자꾸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트럼프가 유리하겠죠. 트럼프가 유리해요. 트럼프는 계속해서 자기가 들어서면 전쟁 끝내버리겠다. 자기가 대통령 할 동안에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를 침공하지 않았었다. 전쟁을 끝내겠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자꾸 전쟁 분위기가 커지면 김정은하고 직접 세 번을 만났고 그다음에 푸틴하고는 뭐 가까운 사이라고 뭐 친구고 하는. 완전히. 네.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뿐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현재 바이든 정부가 불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억누르려고 했는데 네. 한국 국가정보원하고 대통령실에서 계속 이걸 터뜨리는 거죠. 네. 김건희 파동 그걸 이제 이슈를 이제 잠재우거나 뭐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계속 그러는 건데 그렇지만 이제 이 영상이라든지 뭐 사진이 이게 미국 거를 내지 않았어요 전혀. 그럼 어디서 받은 자체 확보한 거하고 상업 위성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받은 거 이런 것들을 예,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공개해 버리니까. 그래서 미 국무부에서 확인이 어쩔 거구나. 수 없이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근데 미 국방부나 미 국무부는 현재는 바이든 정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리스한테 불리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약간 이게 11월 5일까지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미국 대선이. 그 사이 며칠을 안 남기고 이거 자꾸 이렇게 띄우는 거에 대해서 탐탁치 않죠. 탐탁치 않지만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증거를 제시를 해버리니까 이제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고 지금 그래서 미국은 인정을 지금 한 상태예요. 네, 국무부에서 인정했더라고요. 미국 국무부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심지어 이제 백악관까지 인정을 했어요. 네, 인정을 하면서 이제 뭐 북한군이 들어오면은 그것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이 존 커비 이 백악관의 전략 소통관도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분위기를 계속 띄워야 되는 세력이 누굽니까? 그건 젤렌스키하고 윤석열이라고 이해관계가 딱 맞는 거죠.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워낙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같은 저거였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민족이 러시아에 많이 살고 예. 붙어있고 키예프 예. 공국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이제 슬라브 왕국의 원조거든요. 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그래서 군, 경찰, 정보계통 러시아의 군, 경찰, 정보계통에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정보가 이제 젤렌스키한테 많이 새죠. 젤렌스키가 새는데 이제 다른 데다 주면은 반응을 안 하는데 이 윤석열 정권은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계속 정보를 갖다 주고 이 전쟁 분위기를 몰아가자. 왜? 트럼프가 들어오면 현재 상태에서 전쟁이 끝나버리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전쟁이 끝나버리면 영토의 약 4분의 1을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로서는 계속 마지막 기회라고 해서 막 매달리는 거죠. 그럼 11월 5일 이전에 무슨 일을 벌릴 수도 있는 거네.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그 한국 정부의 예. 공식 그 대표단이 나토 본부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 나토 본부를 한국 방문단이 예 대표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고요. 왜 가요 거기? 아니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우리가 제일 많이 안다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나토가 제대로 알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토가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도와주게 만들고 가지고 많이 이제 무력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투입되게 만들고 예.
북한은 이제 러시아와 북한은 더 많은 전쟁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북한군도 많이 죽게 되고. 예. 또 나토군이 들어가면은 우리도 빨려 들어갈 거예요. 야, 이건 제 3차 대결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까지 빨려 들어가면서 전쟁판을 키워가지고 북한을 계속 뒤에서 압력을 가하는. 한국군 파견이라는 게. 파병은 한 번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어제 국방장관이 힘주어 반복해서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만, 네. 일단 단계적으로 무기를 어느 수준으로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죠. 그래서 어제 폴란드 대통령이 왔을 때 윤석열이가 뭐 그 철장 무기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한 그런 이야기도 거구나. 하고 뭐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좌시하지 않겠다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앉아서 보고 있지 않겠다 그럼 뛰어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뛰어들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국회에 대한 시정 연설도 하러 오지 않을까. 그래서 판을 좀 이쪽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런 분위기를 최대한 이렇게 이제 좀 크게 부각시켜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이 파병되고 또 한국군이 거기 가고 한국군이 이제 당장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한국에 살상용 무기가 제공되잖아요. 네, 살상용 무기가 제공되면서 내일 가는 그 대표단이 이제 최대한 이 그 좀 분위기를 띄울 거예요. 이제 북한군이 얼마나 뭐 악독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존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조금 밀고 들어갔던 게 확 밀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뭐 러시아가 승기를 잡아서 뭐 나토 전체에 대한 위협이 되니까 당신들도 투입해라 무기 살짝 무기 투입해라. 한국 대표단이 나토 가서 설명을 해. 그러니까 참 다워. 해라 그러면 아 니는 뭐 할 건데 아 우리도 한다 이렇게 나갈 거예요. 야. 그래서 나중에 돌아오면서 나토와 살상 무기 제공 등 폭넓은 협의를 하기로 했다. 나토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뭐 이제 이후에 이번은 대표단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 참관단을 보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면서 단계적인 파병 내지는 군사 고문단식의 파견, 그 다음에 파병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쭉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그러나 보면은 이 남북 간에 뭐 저 비무장지대나 이런 쪽에서 거기서 싸우고 그것이 일로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한반도로? 아니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이 10월 3일, 9일, 10일 세 차례 무인기 쫙 보냈잖아 하는 건데 이건 세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 북한 자작극.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제 그 용산 그 대통령실 앞에 청사 쪽에 그대로 떨어졌죠. 그 GPS를 다룬 북한의 오물풍선이 떨어졌잖아요. 전단이 흐트러졌잖아요. 거기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에 대한 온갖 안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위협을 가정하기 위해서 과장하기 위해서 누가 일부러 그런 전단을 대통령실 앞에 투척하자라고 누가 대통령실한테 보고해서 김건희와 윤석열의 승인을 받겠어요? 그건 뭔 말이야? 아니 그런 승인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를 욕하는 전단을 대통령실 앞에 떨어뜨리는 자작극을 대통령실 내부 사람이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비유하시는 거구나. 우리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침투한 거. 이제 북한이 자작극을 벌릴 수 있다고 하는데 북한의 어느 세력이 감히 김정은, 김여정, 이설주를 욕하는 그런 삐라를 무인기까지 띄워가지고 그것도 그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7일, 8일 전후에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냐. 노동당 청사 앞에 딱. 그런 짓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거를 건의했다가 누가 죽으려고?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자작극 가능성은 없고 그러면 탈북단체인데 탈북단체는 아니라고 딱 잘라서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군이냐? 군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그럼 국정원이에요? 아니 이제 어떤 그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뭐라고 지금 여기 국정원이 조종하는 세력이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나. 군 드론사령부가 아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김여정이가 우리 국군의 날 행사 때 나왔던 스텔스 그 네, 근데 이제 동일하다라고 사진까지. 예, 그건 또 군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도 자작극이다. 이제 네. 모형 만들어 가지고 한 거 아니겠냐. 아. 이제 왜냐하면 북한도 드론을 만드니까요. 약간 형상 변경한 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런데 서로 자작극 타령을 하고 있는데 일련의 흐름으로 봐서 과연 자작극일까. 그러니까는 그때 무인기 날리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그 경의선하고 동해선에 도로 폭파했죠. 폭파했잖아요. 예. 구멍을 뚫어가지고 네. 폭약을 넣어서 폭발을 했잖아요. 자기가 안 내려오겠다는 건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안 내려오겠다고 하면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도로 그거 나중에 뭐 1,700억 들었는데 왜 북한 놈들이 훼손했다 파손했다 하는데 그거 뭐 나중에 진짜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다시 그 짧은 구간 메꾸는 거는 뭐 그렇죠. 10억 10억밖에 안 들을 거예요. 큰 문제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그걸 폭발을 했겠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총을 쏩니다. 총을 쐈다면서요? 30발씩. 이야. 근데 10월 9일 날 북한이 그걸 하겠다고 미리 유엔사에다 통보를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 이제 총을 쐈단 말이에요. 미리 통보까지 했는데? 네. 그리고 지난 목요일인가 수요일 저녁에 이제 동해. 지난주 계룡대 제가 갔을 때니까 목요일 저녁에 동해에서 천무 17km 나가는 천무를 약 30발 발사를 하고 그다음에 18일 날 국정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북한이 네. 러시아에 군을 파견했다라고 하는 것을 긴급 안보 점검 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열고 바로 9페이지나 되는 보도 자료를 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한 일련의 흐름을 봐서 정말 이 사람들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고 국정을 전환할 생각이 없구나. 오로지 이거 하나에 매달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계엄과 그 북한과의 국지전을 통한 비상계엄 계획 이런 것을 네. 의심하고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 그런 어제, 상황입니다. 어제 그 한기호 의원이 예. 했던 발언도 이제 주목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예, 예 그렇죠. 신원식 실장하고 문자 쓴 거. 예. 이게 뭐 심리전 얘기했다 우리 의원님한테 혼난 모양인데 어? 그러니까 이제 심리전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 현상과 결과 현재 있는 걸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이제 심리전을 펼치는 거거든요. 북한 네.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심리전을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북한군에게 폭격을 하게 하고 미사일 타격을 해가지고 많은 북한군이 죽으면은 그 결과를 갖고 심리전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 심리전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 내부의 정세라든가 있는 것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예. 정보를 주입시켜서 북한 내부를 동요하게 만드는 것이 심리전인데 이거는 네. 그 심리전의 소재를 같이 공작적으로 군사적으로 만들자는 행위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한교 의원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아 심리전인데 뭐 네 지금 북한 편드냐 이따위 소리를 해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크라이나에 협조를 받아서 폭격하게 하고 미사일을 타격을 가하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그 협조를 받으려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윤석열한테 무슨 협조를 받겠어요. 파병을 하거나 그렇지. 폭격이라는 게 뭐예요. F-16 같은 공중전력을 가서 보내가지고 공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젤렌스키가 미국한테 그렇게 달라달라 사정을 했던 게 F-16 전투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겨우 훈련 마치고 있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격을 하게 하자. 그 폭격을 하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한테 야, 폭격을 해라. 그러면 고마워. 할게. 폭격할 수 있는 수단을 줘. 안 줄 거예요? 미사일 타격을 해라. 그래 미사일 타격할게. 줘. 그거 안 줄 거냐고. 그래서 심리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을 해서 전쟁에 대대적으로 참여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를 검토하는 그런 회의 직전에 신원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긴급대책회의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야,
이게 뭔 그러니까 심리전이라고 하는 말은 껍데기고 네. 심리전은 그 앞에 어떤 행위가 있어가지고 그 결과를 북한의 정보로서 투입하는 행위. 그러니까 심리전이잖아. 이건 최종 산물이고 이 심리전을 할 수 있는 건덕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건덕지를 어떻게 만들 거냐. 우크라이나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폭격하게 하자. 미사일을 타격하게 하자. 아, 좋아요. 그 결과를 가져다가 그냥 북한의,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북한군의 피해를 북한에 사용하자. 뭐 이런 것도 지금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고, 또 그걸 왜 들켜요? 그 적절하지 않지만 그게 아니고, 그러한 심리전 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들자, 같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만들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파병도 해야 되고, 아니, F-16 전투기도 보내야 되고, 미사일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정권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남북전쟁을 대리전으로 치르자는 얘기예요. 아니, 그게 남북전쟁만 됩니까, 그게? 세계대전이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요? 저기에 북한군만 있다는 것을 러시아군하고 공동작전하고, 우크라이나에 지금 점령, 러시아가 점령되어 있는 그 지역에는 또 친 러시아 반군도 있고 친 우크라이나 반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다 우크라이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투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친러 우크라이나 사람, 친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사람, 그 다음에 북한군, 러시아군 이쪽하고 섞여서 싸우자는 이야기잖아요. 뭐 하는 짓거리야. 진짜. 아니 그러려면 특전사 보내야 돼요. 우리나라 특전사 그런 경험 없어요. 지금 지난 20, 30년 동안에는. 우리 병사들 거기다 보내서 뭔 소리예요 지금. 우리 부사관들 다 죽이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북한 억제하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려서 속된 말로 횟가닥 하니까 뭐든지 지금 불쏘시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당에서 네. 심북풍 공작 규탄이라고 이라고 하는 긴급 규탄대회를 아침에 했고 어제 저녁에 국회 국방위를 저희가 이거는 안 된다. 국방위원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한기호가. 아니 했던 사람이 신원식 선배예요. 육사로 치면. 그 사람이 신원식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그런 것을 하는 그런 국방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이 국방의 목적이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것이 국방위원회의 존재 이유인데 오히려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하자고 그런 걸 떠드는 사람이 앞자리에 앉아있는데 그 사람 놓고 무슨 회의를 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박차고 나왔어요. 아, 그랬어요. 네. 야, 근데 미국은 얼마 전에 그 인태사령관 파파롱과 와갖고 만류했다라는 얘기가 그 사실인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구만.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정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대에 차서 그런 말들을 하는데 예. 인태사령관이 와서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럼 뭐? 그 하면은 주한미 사령관 라카메라가 와서 해야 되는데 라카메라는 지금 다음 보직으로 가기 위해서 미 상원 인준청문회 지금 가 있어요. 여기 없어요. 없고 저는 그 파파로 인태사령관이 방한한 것은 그 뭐예요? 왜 다른 목적으로 보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동전이 커지면 네. 그러면은 현재 주한미군이 28,500명이거든요. 네. 이것에 대한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상의하러 오는 거지. 그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한국의 아주 미묘한 정세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아주 그렇게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적당히 이렇게 살짝 긴장이 고조돼가지고 딴 생각 안 하고 오로지 한미동맹, 한미일, 한일 관계 뭐 이런 것만 강조하는 이 정권이 이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의 기대고 냉정하게 보면은 윤석열 정권이 북한 자극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보다는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네. 중동 전쟁을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이제 중부사령부라고 그래요. 센트콤이라 해서 중부사령부 미국 플로리다에 그 사령부가 있는데 이 인태 사령부는 호놀룰루에 있잖아요. 하와이에. 그러면 이제 이 인태 사령부에 있는 병력이 만약에 중부사령부로 일부 넘어가는 거 배속 전환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느 한 나라에서 대규모로 확 뽑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아, 여기서 주일 미군에서 아, 뭐 한 5천 명. 일본은 뭐 저 좀 상대적으로 안 평화로우니까 주일 미군에서 얼마, 주한 미군에서 뭐 한 2, 3천. 아,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쭉쭉 밀어 넣어줘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이제 뭐 사우디나 뭐 이런 쪽에 미군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유사시에 확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뭐 터져가지고 여기 걸 사람들 빤히 눈에 보면서 바로바로 빼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협의를 하러 온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참,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문제, 북한군 파병 문제, 한국이 거기 개입한다 이게. 이게 이제 그 미국한테 가장 중요한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말 안 들어요. 예. 헤즈볼라 때리고 하마스 때리고 뭐 예. 가자지구 때리고 그다음에 이란하고도 뭐 거기다 뭐 핵시설 때리겠다고 예. 했다가 핵시설 안 된다 그러니까 정유시설 때린다 그러고 이란도 한번 그래 봐라 이런 판이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란하고 만약에 이스라엘하고 충돌이 붙으면 이란은 갑자기 핵실험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핵 물질은 충분히 있거든요. 한두 번의 네. 핵실험과 한 두세 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고농축 무기급 우라늄이 저는 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스라엘이 또 네타뉴가 야후가 워낙 강경파고 미국의 통제를 안 받잖아요. 그럼 핵물이 쓸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다 집중을 해줘야 돼요. 야 미국이 네 뒤에 있으니까 너무 과한 행동하지 마. 그 다음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막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이제 파죽지세로 네. 깨버리는 거. 그런 상황은 막아야 되는 지금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거기는 워치하고 있고 지중해에 항공모함을 보내가지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상황은 주시를 하고 있대. 주로 이스라엘 지원하고 아라비아에서 또 칠함대가 이스라엘을 네. 멀리서 이제 네. 보호 지원하는 그런 체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이 갑자기 타이완을 먹겠다고 통일해버리고 군사적인 행동에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남북 간에 긴장이 있는 것은 좋지만 여기서 또 군사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기껏 인태사령부 쪽의 그 세력을 중부사령부에서 중동으로 보내는 걸 다시 돌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도한 행동하지 말라. 아.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네. 이런 판이니까 동북아가 좀 안정돼야 된다. 그러는데 윤석열은 그게 아니죠. 내가 죽겠는데 지금 그치. 내가 지금 뭔가 생겼는데. 일을 벌려야 되는데 뭔 소리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젤렌스키, 윤석열, 김정은 다 똑같은 세계 평화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막아요? 또 윤석열이 또 김정은하고 비교했다고 뭘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적으로 가고 국정 전환을 하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막습니까? 다행히 어제 한기호 의원이 천기 누설을 해줘가지고 다행히 미리 좀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아니, 빨리 탄핵하는 수밖에 막는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거 외에는 무슨 방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그 국방위 감사를 쭉 하고 예. 돌아왔는데 일단 육사의 생도들이 잘 안 들어올려 그러고. 또 시험 성적도 낮고 그다음에 부사관들 다 지금 전직하겠다고 이제 사표 내려고 그러고 예. 전부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상당히 취약해져 있는데 아이고. 이 상황을 알면서도 오로지 오로지 이렇게 전선으로 가자 이런 용산만 문제예요. 용산이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상당히 그 돌파구는 그거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절박감인데 국가가 통치권자에게 국가적 폭력이잖아요.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맡길 때는 헌법상 평화 그리고 국토 수호 이런 것을 하라고 하는 거지 정권 안보에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정권 안보에 쓰는 거죠. 지금. 자기 돌파구는 전쟁밖에 없다. 내지는 군사적으로 긴장을 최고조 시켜가지고
아니 뭐 김건희한테 지금 신경 쓸 거 아니지 않냐. 또 지금 무슨 경제가 뭐 중에 3, 4분기 경제 성장률 0.1% 나왔잖아요. 그거 다 덮고 자기의 악정, 무단 정치, 이 무도함을 다 덮어줄 수 있는 거대 이슈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어요. 군사적 충돌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북한 이제 저렇게 하고 뭐 무기 보내고 하다가 러시아하고 그 북한이 화가 나서 또 우리하고 뭐 충돌 직전에 가는 상황이 되면은 뭐 조그만 국지전 있고 그럼 비상계엄도 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 기본 틀을 트럼프 오기 전에 짜놔야 되거든요. 야. 트럼프 와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물론 이제 취임식은 내년 2월 26일 정도 1월 26일에 하는데 그러면은 11월 5일에서 1월 26일까지 한 두 달 반 정도 있어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발신하고 그러면 또 달라지거든요. 달라지겠죠.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 깔아놓으려고 그런 거죠. 와, 치밀하구만 아주. 치밀한 공작이 절박한 거죠 지금. 그렇게 그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지금 다 폐가 노출이 돼버린 거예요. 내일 이제 정부 대표단 합동 대표단 단장이 이제 홍장훈 국가정보원 1차장이 되고 국방부와 합참 쪽에서 이제 같이 따라가는 외교부 한두 명에서 대규모 아마 대표단을 보낼 거예요. 이런 사실 이재명 대표라든가 민주당 지도부한 둘 다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어떻게 움직인다 그럽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같은데 이거. 네,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네. 일단은 우리 국가 안보의 목표가 이제 평화 유지이고 헌법상으로 우리는 평화 유지하는 대외 정책을 펼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그 헌법적 의무를 분명히 해라. 그다음에 이럴 북한이 이 특수부대 일부 그러니까 약 폭풍군단이 4만 2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1만 9백 명을 보내고 나서는 저자들 또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북한도 계속 군대를 보내다가 사람이 죽고 하면은 북한판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도 있어요. 아, 내부에서. 네, 내부에서. 옛날에 그 왜 10월 유신하니까 이제 김일성이도 뭐 하고 이런 네, 것처럼 네. 그런 걸 주고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속해서 저가 그 계엄 가능성 그리고 그를 통한 국정 전환이 아니라 오히려 군사 통치, 검찰을 앞세우다가 안 되니까 이제 군을 앞세우는 그런 판으로 갈 것 같은데 제가 이 국방위 하면서 이제 뭐 계룡대도 가보고 네. 각군 사령부도 가보고 하니까 우리 군은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차분하고 안정되어 있고 그래요. 예, 전문적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용산 일부 세력이 문제인 거예요. 김영윤과 충암고. 네, 충암고. 그다음에 이제 김태호, 김태호. 홍장원 이들 몇 사람이 문제고 거기다 이제 신혼식까지. 문제가 되는 건데 신혼식에는 이제 자기가 뒷방 늙은이처럼 이렇게 밀려나는 듯 했다가 안보실이라는 게 그래서 센 거예요. 경호처장이고 국방장관일 때는 경호처장 김영현이 대통령직에 선별하고 해가지고 신혼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 네. 막상 이제 국방장관으로 오고 거리는 150m밖에 안 돼요. 국방부 건물하고 대통령실 건물. 신혼식이 안보실장으로 딱 가니까 실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신혼식하고 이제 김용현의 세력 관계는 좀 뒤집어진 것 같고 신혼식이는 연말에 어디 대사로 쫓겨날 거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지가 더 오. 아 이거구나 이거. 이거 그치. 하면 내가 계속 갈 수 있다. 전쟁을 이용하 먹겠지. 네. 어?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작이나 정보 이런 것도 하는 것 같아요. 이야. 자 참. 금방 내가 한 이야기는 저게 무슨 헛소리냐 하지 마시고 좀 두고 보세요 며칠. 그래서 지금 신혼식 윤석열 신혼식 김영현 김태호? 김태호 홍장원. 그러니까 홍장원 안보실에 이제 국정원 1차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김태호의 고등학교 선배이자 김영현의 육사 후배.
그다음에 이제 조태용, 예, 조태용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국정원장. 국정원장. 조태용도 여기서 뒷방 늙은이로 빠질 수 없잖아요. 홍장훈이 여기서 공세워가지고 지금 국정원장 하려고 그러고 김태효가 공세워가지고 안보실장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원식 안보실장, 어이씨 내가 앞장서면 뭐 내가 더 오래 해먹는 거지. 그래서 앞장서는 거예요. 그리고 홍장훈이 국정원 1차장이고 저기 김태효가 안보실 1차장인데 이 사람들이 다 지가 안보실장 하려고 그러고 또 지가 저기 국정원장 하려고 그러니까 밀리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신원식 안보실장하고 조태웅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먼저 북장구 치면 되지, 뭘. 근데 원님은 동일한 상임위는 아니지만, 법사위에서 강희경 씨 나왔고, 이 정권이 완전히 주술사 정권, 점쟁이 정권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제2, 제3 명태균이 있다라는 거예요. 명태균부터 그렇죠. 쓴 놈한테 밀렸다는 거야, 지금. 아, 명태균이가. 아니, 지금. 워낙 그 김건희가 여러 명의 무당들을 관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건희는 뭐 아는 게 없잖아, 솔직히. 국정원은 능력이 있어, 경험이 있어, 경리 있어, 없죠, 참모들도. 야, 전쟁해. 점쟁이가 그래버리면은. 그거 살 길이야. 그걸 할 거 아니야, 얘들은. 신념을 갖고서. 아니, 이제 김정은이가 내년에 6월 달에 죽는다. 아, 그런데 뭐 남쪽에서 이상한 기운이 올라가서 죽는다. 누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야. 그 사람이 뭘 알겠어요. 야. 아니, 그러니까 좋은 지적인데 지금까지 한번 2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윤석열이 정말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인 적 있어요? 정말 국민들을 사랑하고 걱정하고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의원이 뭐냐면 여의도 문법으로 지금까지 해석이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졌잖아. 아니, 의원이 가서 뭐 좀 하는 것 같아도 쇼만 하고 다니잖아요. 부산에 가서도 무슨 뭐 법무사 같다. 다 그 쇼예요. 그게 누가 저거를 진지한 자성, 반성을 통해서 나오는 행보라고 이해를 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전쟁 구판만 지금 벌어지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당연히 주술사들, 점쟁이들이 몰려 있죠. 야, 김정은. 김정은 뭐 내년에 죽는다, 뭐 내년에 통일된다, 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무슨 뭐 이런 뭐 경제 좀 못하고 뭐 이렇게 국정농단이 뭐야 한 큐에 싹 정리된다, 이런 그런 분위기로 지금 돌격앞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을 오더라도 맞고 뚫고 가면 되는 거지. 한동훈이 네가 뭘 알아 이런 거잖아요. 예? 너는 무당 공부 좀 해. 한동훈이 네가 이 높은 세상에 이런 영적인 이런 기운의 흐름을 네는 모르잖아. 아마 너는 빠져 이런 거잖아요. 업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한동훈 같은 친구를 저렇게 키워가지고 내가 쪽팔리게 이렇게 당하고 있나? 그거 내 잘못이다 저거. 그래서 저런 것들 상대 안 한다.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해준 무당 주술사. 기운들, 주술사, 자기가 어떻게 점쟁이들인데 이혼하면 돈 5,400만 원밖에 없는데 물론 그 동안 월급 받은 거 좀 모아놨겠지만 김건희 소리에 다 들어왔겠지 뭐. 그래서 어쩌다가 지금 이 남북 관계, 군사 정세, 국제 정치 이야기하다 이렇게 도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라고 진짜. 이 용산을 둘러싼 기운이고 그 현실이에요. 그거는 아니 단 한 번도 이 사람들이 진지하게 경제 관계 장관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 도시라고 해가지고 어려움을 청취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반도체 산업이 지금 어렵잖아요. 그 만만하면은 그 불러들이기 좋아하는 대기업 사장 재벌들 이럴 때 불러야죠. 경제 성장률 0.1%고 반도체 삼성전자가 5만 원대 들어가는 이 판국에 얼마나 많은 산업들이 여기에 매달려 있어요, 반도체. 그러면 긴급회의 비상 대책회의를 해야 돼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이것만 하면 된다고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누가 또. 그리고 뭐 오빠는 그런 거 할 필요 없다고 했겠죠. 괜히 그러다가 동티나니까 하지 말라 그러겠죠. 그냥 어디 가서 막 부산에 가서 떡볶이나 드시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나라가 진짜 나라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이야. 박근혜 때 우리가 나라가 아니다 했는데 이거는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그래도 박근혜는 월, 화, 목, 금, 수요일 하루 쉬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 화, 목, 금, 4일은 출근했다는 거 아니에요. 관저에서 본관으로. 그러니까 청와대는 이제 관저가 이제 그 예. 숙소 개념이고, 레지던스 숙소 개념이고, 이제 본관이 이제 일하는 곳인데, 그래도 관저에서 본관으로 월, 화, 목, 금은 나왔대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주제에는 안 맞는데 박선원 TV 많이 구독. 아 예, 박선원 TV에 독자 많이 늘어났네. 아니 22,000명밖에 안 돼. 어, 그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10만 되시겠네요. 좀 도와주십시오. 예. 박선원 TV 구독 좋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 아 진작 얘기했어야 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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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아요. 의원님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나오려고 몇 번 예. 우리 유용화 선배님하고 일정을 조율했는데 예. 국정감사에다가 이렇게 자꾸 갑자기 일정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예. 늦게 나왔네요. 아,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예, 귀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예. 네.